옛날 어느 마을에 어물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포구에서 생선을 사가지고 장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면 가까운 포구에 가서 생선을 다시 사와 여러 마을을 다니다 보니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면 보통 한두 달은 객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객지를 돌아다니던 어느 해, 그는 주막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같은 방에 묵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는 집을 알려주며 고향에 연락을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막 뒷산에 임시로 그를 묻어주었지만 그들 역시 장사를 하기 위해 객지를 떠돌던 사람들이라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일부러 그의 고향까지 가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물장수의 가족들은 한두 달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어물장수의 집에 상인 한 명이 찾아와 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물장수의 아들은 그 길로 주막을 찾아갔고 주막집 주인은 아버지가 묻힌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여 보자기에 싸서 자루에 넣은 후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묻게 되었는데 아들이 묵을 방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먼저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사내는 그의 보침을 유심히 쳐다보았고 아들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이 된 짐은 생강장수들이 지고 다니던 보침과 비슷해 보였는데 아들은 혹시라도 보침을 도둑맞을까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아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그가 잠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다 되어 아들이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옆에 있던 보침과 같이 있던 사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 봤지만 사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벌써 고개를 넘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보침을 풀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보침 속에 생강이 가득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유골이 튀어나오자 그는 놀라고 화가 나서 유골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허탈하게 앉아있다가 유골을 그대로 버리고 가면 괜히 자신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대충 묻어주었습니다. 졸지에 아버지의 유골을 도둑맞은 아들은 허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든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보려 했지만 달리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평소처럼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는데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들더니 이후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재산이 불어나서 어느새 마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도둑맞은 아버지의 유골을 찾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어떻게든 찾을 방법을 궁리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방을 크게 열어 잘 곳이 없는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객지를 떠도는 상인들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데다가 돈이 없는 사람은 노자까지 챙겨주니 그 마을에 이르면 꼭 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어느 사내가 하룻밤 묵기를 청했는데 아들은 사내를 본 순간 아버지의 유골을 훔쳐간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녁상을 잘 차려주고 평소 다른 과객들에게 하던 것처럼 이야기 하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내가 자신은 특별히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아들은 여러 곳을 다녀본 것 같은데 자신이 겪은 특별한 일이 하나쯤은 있을 테니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오래전 자신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주막에 머물 때
생강장수로 보이는 사람이 짐을 지고 오길래 욕심이 생겨 훔쳤는데 짐 속에서 생강이 아닌 유골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내는 당시 너무 놀라서 유골을 대충 묻어주고 길을 떠났는데 그 일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유골을 묻은 것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겠소? 사내는 워낙 특별한 일이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만약 그때의 생강장수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그의 보찜에만 욕심이 있어 그 사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몰라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생강장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내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묻힌 것만 알려주면 천냥을 주겠소. 사내가 무슨 형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아무 말도 못하자 아들은 사내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까지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도망가거나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아들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자 사내는 그제서야 안심하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의 식구들과 같이 유골이 묻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내가 기억하는 장소를 찾아 땅을 파보니 과연 아버지의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그곳의 산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유골을 도둑맞은 후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고 큰 부자가 되었기에 아버지가 묻힌 곳이 명당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머물며 산주인을 찾아 그 땅을 사서 아버지의 묘를 정성껏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나쁜 마음으로 보찜을 훔쳤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 그에게 농사지을 땅과 집을 지어주어 보답을 하였고 사내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서로 왕래하며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